한반도 중부 서쪽에 위치해 있는 충남 아산. 그곳에 마을 전체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아산의 외암 민속마을이 있다. 마치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운 전경이 펼쳐진다.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인 돌담. 그 사이에 형성된 마을길은 아기자기하고 정감 넘친다. 100년에서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기와집들. 넓은 마당과 특색 있는 정원은 당시의 생활 모습과 풍류를 잘 보여준다. 웅장하면서도 단아한 풍채가 매력적인 기와집에서 금방이라도 옛 선비가 문을 열고 나올 것 같다. 이번엔 다양한 전통 체험을 경험해볼 시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전통 혼례 체험을 해보자. 예로부터 마을 전체에 성대한 잔치로 여겨졌던 한국의 결혼 문화. 순백의 드레스는 없지만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이 물씬 묻어나온다. 한국의 전통 손거울 만들기에도 도전해보자. 색색의 한지로 만드는 딱정벌레 모양의 손거울.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더욱 애착이 간다.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다듬이질을 비롯하여 솥대 만들기 등 다양한 민속 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한국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 조상들의 생활 풍습을 알고 싶다면 원양 민속 박물관으로 향하자. 한국의 전통 의식주 생활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총 17,000여 점의 민속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수백 년간 대를 이어오며 보존된 맹사성 고택. 600년이 넘은 은행나무에서 세월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위인 중 한 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있는 아산 현충사를 방문해보자. 그는 1500년대 말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인물로 한국인들의 자랑거리다. 뛰어난 지략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한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살아 숨쉬는 일상이 전통과 역사가 되는 그곳, 충남 아산의 외암민속마을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느껴보자.